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동장치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는 273쪽이 되겠습니다. 제동장치, 말 그대로 자동차가 움직일 때,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엔진의 동력을 중간에 차단하거나, 엔진 동력 자체를 아예 끄더라도, 자동차는 관성에 의해서 더 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관성에 의해서 주행하는 물체를 강제적인 어떤 그 장치로 자동차를 서게 설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동장치. 또 하나는 주차된 상태의 그 제동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제동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 굳이 이제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브레이크는 제동력은 마찰 작용에 의하여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화시켜 그 마찰력을 이용해서 제동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즉,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그 마찰력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설수 있도록 아니면 주차되어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제동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마찰 브레이크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제동장치의 종류를 보면, 뭐, 용도에 따른 그 종류가 있네요. 우선, 주 브레이크, 서비스 브레이크라고 하는, 뭐, 메인 브레이크라고 해도 되겠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떤 브레이크가 되나요? 주 브레이크는 발로 밟는 풋 브레이크가 될 겁니다. 풋 브레이크. 주행 중인 자동차를 감속시키거나 정지 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작동시키며 기계식, 유압식, 진공 배력식, 공기 배력식, 공기 브레이크가 예 속하는 것이 주 브레이크의 그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는 영어로 굳이 여러분들이 쓴다고 하면 파킹 브레이크라는 그 영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이외에 뭐 핸드 브레이크네. 사이드 브레이크나 이런 것은 약간 좀 차의 구조하고 전체적인 내용하고 일부만 맞지 다 맞은 건 아닙니다. 핸드 브레이크 손으로 잡아당긴다고 그래서 핸드 브레이크였거든요. 근데 요즘 뭐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발로 밟아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어떤 건 버튼으로 이렇게 그 눌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핸드 브레이크도 안 맞고 또 한쪽 사이드에 있다고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했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영어를 쓰신다면 파킹 브레이크, 우리말을 쓴다고 하면 주차 브레이크가 맞는 정확한 용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정지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 브레이크로서 보통 손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핸드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뭐 손으로 작동시킨다고 하면 핸드 브레이크라고 할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센터 브레이크와 휠 브레이크로 분류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속 브레이크. 이건 차량이 아주 커지고, 그 다음에 고속화되면 속도가 그 빨라짐에 따라서 마찰 브레이크를 보호하고 한층 제동 효과를 높여서 긴 경사로를 내려갈 때나 고속 주행에서 감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브레이크로 감속 브레이크 일종인 배기 브레이크, 그 다음에 와전류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등이 그 있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면 특별히 뭐 장치가 있는 건 아니고 운전하는 그 운전자가 어떻게 조작하냐에 따라서 엔진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비상 브레이크.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브레이크에서 공기 계통에 고장이 생겼을 때, 압축 공기를 사용해서 제동력을 얻는 장치에서 고장이 생기게 되면 스프링 장력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제동하도록 하는 것이 비상 브레이크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작동 방식에 따라서 기계식 브레이크가 있고, 유압식 브레이크가 있고, 배력식 브레이크가 있는데 작동 방식에 따라서요. 그다음에 그 작동 방식의 기계식은 말 그대로 사람이 뭐 발로 밟거나 손으로 잡아당겨서 브레이크 레버에 의해서 그 회전하는 어떤 드럼을 못 잡고 외부에서 감싸준다든가 그러면 마찰력이 생기겠죠. 그것이 이제 기계식 브레이크고 유압식 브레이크는 이 기계식 브레이크는 주로 일반 자동차에서 적은 소형차에서는 어느 쪽에 많이 사용하게 되면 주차 브레이크에서 기계식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주 브레이크에서
그 기계식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즘 거의 자동차에 채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큰뭐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다음 유압식 브레이크. 기계식 브레이크로 하면 어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압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적은 힘으로도 큰 마찰력을, 제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유압식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압식 브레이크는 이 그림과 같이 되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운전자가 밟으면 여기에 있던 것이 피벗이 돼서 푸시로드가 왼쪽으로 밀립니다. 그럼 여기에 있던 마스터 실린더 안에 있던 오일이 압력을 발생을 해서 어디로 가요? 앞브레이크 좌측 우측으로 가고, 또 파이프나 호스를 타고 뒤에 브레이크의 좌측 우측으로 가서,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 마찰력을 어떻게 하냐? 드럼이 바깥에 있고 슈라는 것이 안쪽에 있어서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하는, 그렇게 회전하는 드럼에,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 회전을 하겠죠? 뭐가 회전할까요? 드럼이 회전하겠죠. 드럼이 회전하는데 그 안쪽에서 슈라고 하는 마찰재가 자꾸 밀어붙이게 되면 마찰력에 의해서 제동장치를 얻는 것이 유압식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력식 브레이크. 배력이라는 것은 유압이나 그 다음에 기계식 어느 한 가지만 한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힘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중량이 큰 자동차나 고속 주행 중 자동차와 같이 주행 관성이 큰 자동차에 대해서 기관의 흡기 부합이나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조작력을 증대시켜 강력한 제동력을 작용시키는 브레이크로서 진공 배력식 브레이크가 있고요. 배력식 브레이크는 공기 배력식 브레이크 등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브레이크 구조에 따라서 아까 좀 일부 설명이 됐는데, 외부 수축식 브레이크. 외부 수축식은 브레이크는 뭐예요? 이 회전하는 그 동그란 드럼에 외부에 둥근 형의 브레이크 밴드가 있어요. 요게 좌측 우측이 서로 꽉 조여주게 되면 회전하는 드럼과 드럼에 마찰력이 생겨서 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제동력을 얻는 것이 외부 수축식. 근데 주 브레이크는 대부분 보면 내부 확장식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푸시로드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여기에 있던 마스터 실린더의 오일이 이런 휠 실린더, 바퀴에 있는 실린더라고 해서 휠 실린더예요. 휠 실린더에 있는 그 실린더에서 팽창을 하게 되면 이 앞뒤로 되어 있는 이 슈에 벌어지겠죠. 벌어지면서 회전하는 드럼에 밀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내부에서 바깥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확장식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 확장식을 쓰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뒷바퀴 쪽에 많이들 사용을 하죠. 승용차 쪽에서는. 그런데 고급형 차들은 대부분 그 다음에 나오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디스크 브레이크는 뭐냐? 이게 회전하는 단면도인데요. 이게 회전하는 디스크입니다. 디스크인데 패드라는 거. 제가 패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요 패드. 패드가 회전하는 디스크에 갖다가 밀어붙이는 겁니다. 밀어붙여. 그러니까 요게 지금 디스크 패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요거. 그래서 디스크 패드가 회전하는 디스크에 좌우에서 밀어붙여서 마찰력을 얻어서 우리가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확장식 설명이 됐죠. 제동장치의 구조와 작동. 제동장치의 구조와 작동은 그 다음에 설명으로 좀 할게요. 조작기구는 페달, 푸시로드, 마스터 실린더, 그 다음에 파이프나 호스, 휠 실린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압식 브레이크의 작동 순서.
먼저 페달이 있겠죠? 브레이크 페달.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푸시로드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유압 마스터 실린더. 이때 파이프나 호스를 통하고 유압이, 그 다음에 휠 실린더. 그래서 휠 실린더가 팽창이 돼서 라이닝을 드럼, 회전하는 드럼에다가 팽창을 시키니까 마찰력이 생겨서 제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유압식 브레이크 장치의 작동 순서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시험 문제에 좀 자주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선 마스터 실린더, 유압 마스터 실린더가 있죠. 말 그대로 유압을 발생시켜주는 장치인데, 제가 지금 요 유압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마스터 실린더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푸시로드가 이쪽 푸시로드가 안으로 밀립니다. 안으로 밀리면 이때 오일이 여 위에 있던 그 탱크 위에 있던 오일이, 여 윗부분이 이제 탱크 유압 그 리저브 탱크라는 탱크가 있거든요. 이 탱크에 채워져 있던 오일이 여기를 밀어지니까 오일이 앞뒤로 나오는 거죠. 이건 지금 마스터 실린더인데 그 중에서도 앞바퀴형, 뒷바퀴형 두 개가 같이 있는 탠덤형 마스터 실린더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푸시로드가 밀고, 밀으면 이 안에 있던 피스톤이, 1차 피스톤, 2차 피스톤이 작동을 하면서 그 오일을 이쪽, 출구 쪽으로 전부 다 그 발생시키면, 유압이 발생이 되면 호스나 파이프를 타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냐, 유압은 휠 실린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휠 실린더가 팽창을 해서 이제 내부 확장식 그 제동 시스템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동력을 얻는 것인데, 이게 바로 봐요, 마스터 실린더입니다. 마스터 실린더는 뭐 한다고요? 브레이크 오일을 저장해두는 저장 탱크와 유압을 발생하는 마스터 실린더 몸체로 구성되어 있다. 마스터 실린더 몸체에는 피스톤 컵, 스페이서, 피스톤 링, 체크 밸브 등이 있다. 근데 여기서 체크 밸브에 대해서는 하나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마스터 실린더의 하나의 부품이다. 부품인데요. 체크 밸브는,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유압이 발생해서, 각 휠 실린더 쪽으로 전달이 됐다가 다시 브레이크 페달을 놓으면 리턴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오일이 탱크 쪽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이 체크 밸브가 역류를 하다가 리턴이 되다가 어느 압력이 되면 체크 밸브가 그 체크 밸브 스프링의 힘까지만 서로 열려 있다가 체크 밸브가 딱 닫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오일이 역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체크 밸브가 하는 역할이 잔압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 내에 일부 압력을 남겨놓는 거죠. 그래야 다음번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쉽게 그 압력이 형성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마스터 실린더 내에서 이 체크 밸브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하나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그림하고 거의 똑같은데 뭐가 없나요? 요 윗부분에 오일 탱크가 지금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로 돼갖고 두 개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탱크가 없는 것 뿐이죠? 탱크가 없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탠덤 마스터 실린더는 아닙니다. 한쪽만 유압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푸시로드가 밀면 피스톤이 움직이고, 피스톤 앞에 고무로 된 컵이 움직여서, 그 다음에 체크밸브를 통해서, 체크밸브라는 건 뭐예요? 한쪽 방향으로는 나가고, 한쪽 방향으로는 그 흐르지 못하는 것이 체크밸브거든요. 나갈 때는 나가고, 그 다음에 역류할 때는 어느 순간까지만, 체크밸브가 닫히기 전까지만 다시 오일 탱크로 들어오고,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체크밸브가 닫히는 순간 내부에 뭐가 생겨요? 유압에 잔압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 마스터실인데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푸시로드가 밀면 유압이 발생한다. 근데 이런 스프링에 의해서 밟았다 놓으면 어떻다? 다시 이 푸시로드가 원래의 위치로 리턴, 복귀를 한다. 이런 것이 유압 마스터실인데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텐덤 마스터 실린더라고는 했는데 외부 구조로 봐서는 텐덤 마스터 실린더라고 보기는 그러네요. 하여간 텐덤 마스터 실린더는 최소한 유압이 이게 지금 피스톤이 1차 컵, 2차 컵 있는 걸로 봐서는 내부 그림으로 봐서는 텐덤 마스터 실린더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나가는 그 유압이 나가는 이 출구가 제가 볼 때는 하나뿐이 안 보여서 뭐 어찌됐든 간에 피스톤이 두 개다 그러면 앞바퀴용 압력 발생 뒷바퀴용 압력 발생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작동에 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요. 꼭 알아야 될 것은 리턴 체크 밸브에 하는 역할 여기도 나왔네요. 오일이 마스터 실린더 내에 복귀됨에 따라서 이건 어느 때예요? 마스터 실린더 복귀하는 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가 놓을 때입니다. 유압이 떨어지면 체크 밸브는 리턴 스프링의 힘에 의해 닫히게 되며 파이프 내의 압력이 리턴 스프링의 힘에 이겨내지 못하면 체크 밸브 전체가 닫혀지고 파이프 안이나 휠 실린더 안에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압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스터 실린더의 작동을 완료된다. 이때 파이프 내의 압력을 잔압이라고 한다. 잔압. 자, 그 다음, 텐덤 마스터 실린더라는 게 있는데, 텐덤 마스터 실린더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푸시로드에 의해서 제 1차 피스톤이 리턴 스프링을 압축하면서 이동하여 1차 컵이 리턴 포트를 구멍을 막은 다음부터 2차 피스톤 사이에 오일의 유압이 발생하도록 해서, 앞바퀴 쪽에 오는 한 바퀴가 오일이 새게 된다. 어떤 고장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뒷바퀴라도 두 개가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록 한 몸체로 유압 마스터 실린더가 되어 있지만, 어때요? 조금 전에 이쪽 부분을 앞바퀴 전용, 좌우. 그 다음에 이걸 뒷바퀴 전용이라고 하면, 앞바퀴 전용이 새더라도 뒷바퀴 전용 브레이크라도 듣게 되면, 완전한 제동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동차가 위험 상황은 면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텐덤 마스터 실린더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유압 마스터 실린더, 유압 브레이크의 구조 중에 최종적으로 유압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게 뭐냐? 휠 실린더야. 이 휠은 뭐예요? 바퀴예요. 바퀴 안에 들어있는 실린더라고 해서 휠 실린더라고 하거든요. 휠 실린더는 마스터 실린더 오일이 급으로부터 들어오면 피스톤은 오일의 압력으로 좌우 양쪽으로 벌어진다. 지금 이게 휠 실린더 외부 실린더 쪽이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컵이나 이 컵에 의해서 오일 압력에서 좌우로 벌어지게 됩니다. 좌측으로 벌어지고 우측으로 벌어져. 그러면 여기 푸시로드에서 이쪽에 뭐가 있냐? 아까 라이닝이 있었죠? 라이닝이 서로 벌어지면서 마찰력을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 휠 실린더. 바퀴 쪽에서 최종적으로 실린더가 안에 들어있는 피스톤이 팽창을 하면서 회전하는 드럼에 마찰력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진 것이 뭐다? 휠 실린더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브레이크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라인. 우선 마스터 실린더가 여기 있네요. 브레이크 페달은 여기 있고, 페달이 여기 있고,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마스터 실린더에서 파이프나 호스를 타고, 배력 장치라는 게 있는데, 그 뒤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런 호스를 통해서 파이프를 통하고 어디로 가요? 바퀴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게 지금 앞에는 디스크 브레이크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파이프가 다시 또 어디로 갔어요? 요 뒷바퀴로 이렇게 가게 됐죠. 요게 이제 뒷바퀴는 자 드럼 형식이고 앞에는 디스크 형식이고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라인이 형성이 된다. 주차 브레이크는 이걸 아마 잡아당기는 쪽 같은데 그럼 케이블에 의해서 좌우에 있는 그 케이블을 휠 실린더가 팽창하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팽창시켜주는 것이 그 기계식
주차 브레이크의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드럼식 브레이크 구조. 드럼식은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백킹 플레이트라는 플레이트에 이런 슈가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요게 아까 설명한 게 뭐였어요? 조금 전에. 휜실인데입니다. 휜실인데에서 오히려 압력을 받으면 휜실인데의 컵들이 어떻게 돼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이 슈를, 이게 지금 이 슈를 좌우측으로 벌려줍니다. 벌려주면 회전하는 드럼에 밀착이 돼서 마찰력이 생겨서 제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브레이크, 드럼식 브레이크 구조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드럼이라는 게 동그란 게 있고요. 원통형 마찰부를 가지고 바퀴와 같이 회전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브레이크 슈와 브레이크 라이닝. 브레이크 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철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이 윗부분에 뭐가 씌워져 있냐면, 이 윗부분에 마찰재가 씌워져 있어요. 마찰재. 뭐 일종의, 요 지금 브레이크 이게 패드거든요. 요 패드 재료하고 비슷한 마찰재가 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찰재에 의해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휜실인데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양쪽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팽창을 하게 되면 그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드럼이 있죠. 드럼을 슈가 밀어붙여서. 그럼 슈만 밀어붙여주냐? 슈하고 같이 마찰재가 리벳으로 서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마찰력을 얻게 되는 것이 제동 장치 중에 드럼식 브레이크의 브레이크 슈와 브레이크 라이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라이닝은 마찰 개수가 크고 높은 열에 변형되지 않고 내마밀성이 커야 하며 제동작용 시 마찰열에 의해 불쾌한 냄새를 내지 않아야 한다. 성면섬유와 금속분말을 섞어서 고무나 합성수지 등의 경합재로 고쳐 만들며 브레이크 슈에 리베팅하거나 접착제로 접착시켜서, 예, 접착제로 접착하는 경우도 승용차에서는 많이 쓰고 대형차에서는 리베트로 서로 그 슈하고 라이닝을 결합시켜 줍니다. 자, 백킹 플레이프트는 아까 요런 그 라이닝이나 뭐휠 실린더나 또 이런 각종 부품을 그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백킹 플레이트고요. 드럼식 브레이크 작동에서는 뭐가 있느냐? 리딩형과 트레일링형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리딩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왜 이렇게 회전한다. 이 방향으로 회전할 때 이게 지금 뭡니까? 휠 실린더죠. 이휠 실린더가 팽창을 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유압에 의해서 팽창을 하면 돌아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계속 벌어지려고 그러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떻게 될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벌려지긴 벌려지는데 더 수축이 돌라고 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 자기가 스스로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리딩 슈. 그다음에 그 반대 역할하는 것이 트레일링 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리딩 슈는 그만큼 제동력이 더 발생하는 데 아주 유리하죠. 트레일링 슈는 리딩 슈에 비해서 훨씬 더 제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트레일링 슈는 마찰력에 의해 드럼으로부터 안쪽으로 향하는 힘이 작용하므로 제동력이 작아지나 리딩 슈는 트레일링 슈에 자그만치 두배 내지 세 배의 압력이 걸려서 훨씬 빨리 마모도 되지만 어때요? 제동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후진의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 전진할 때는 리딩 슈가 후진할 때는 거꾸로 회전이 바뀌니까 어떻게 될까요? 리딩 슈가 트레일링 슈가 되고 트레일링 슈가 리딩 슈가 되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기 서보형. 자기 서보형은 휠 실린더 힘보다 더큰 힘으로 드럼을 압착하는 것인데 무슨 작용을 이용한다? 배력 작용을 이용한다. 그래서 그 유니 서보형이라고 했는데 유니 서보형은 투 리딩형 수형을 간단히 한 것으로서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유닛서버형. 이게 지금 휴일 실인더죠? 휴일 실인더고, 중간에 이제 조정하는 나사가 이제 있는데, 이 조정은 무슨 조정이냐? 드럼하고 라이닝하고 사이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어때요? 그 제동력이 그 발생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게, 아니, 뭐야, 휠 실린더가 팽창을 하게 되면, 이 브레이크 슈가, 이게 지금 회전방향이라고 하면, 이 라이닝하고 같이, 슈하고 같이 그 접착되어 있는 라이닝이 더 회전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튜브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유닛 서버형이에요. 그 다음에 듀오 서버형.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듀오 서버형은 유닛 서버형을 계량한 것으로 전후진 시 자기 배력 작용이 생기게 한 것이다. 이게 이제 듀오 서버형이에요. 서버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서로 도와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동 E리딩 수형. 그러니까, 슈 조정기가 있는데, 바퀴 회전 방향으로 이렇게 더 리딩 작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복동 E리딩 수형. 이것보다 훨씬 더, 지금 휴일 실인더 하나를 더 설치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리딩 양쪽 다. 지금 아래쪽이나 위쪽에 슈가 전부 다 뭘로 된다? 리딩 슈로 된다. 리딩 슈로. 그 다음 자동 조정 장치. 이 자동 조정 장치는 뭐냐면요, 브레이크 라이닝하고, 그 다음에, 아니, 브레이크 드럼하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라이닝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휠 실린더가 있고요. 이 회전하는 드럼하고, 그 다음에 이 슈어에 위에 붙여 있는 라이닝하고 사이에, 이게 좀 제가 좀 과장되게 그렸는데, 이런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간극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만이, 어떻게 제동력이, 규정 제동력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게 한계치를 넘으면, 제동력에 많은 힘이 가해져도, 제동력이 어때요?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조정을 하는데, 자동 조정 장치는, 자동차가 뭐, 주행 중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간극은. 마찰제니까, 마찰제가 자꾸 마모가 되면서 간극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 간극을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제동력에 큰 차이가 없도록 되겠죠. 그게 이제 그 자동 조정 장치다. 뭐 듀오 서브 자동 조정 장치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어떤 건요, 대부분의 차가 뒤로 후진하다가 혹시 브레이크를 좀 세게 밟으면 라이닝 간격이 벌어지면, 아니 미리 벌어져 라이닝이 마모돼서 만약에 그 간격이 커져 있다라고 하면, 후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장치에 의해서 조금씩 간극을 규정대로 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런 그 자동 조정 자동차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거예요. 자,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동그란 판에 회전하는 디스크가 어떤 거하고 같이 회전할까요? 바퀴하고 같이 회전을 하죠. 바퀴하고 회전을 하는데, 회전하는 바퀴, 이게 지금 이제 고정 캘리퍼,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게 디스크예요, 이게 디스크. 응? 단면도인데. 근데 뭐 고정 캘리퍼형, 부동 캘리퍼형. 근데 이 고정 캘리퍼나 부동 캘리퍼나 회전하는 이 디스크, 바퀴하고 같이 회전하는 이 디스크에 요 비끔친 게 뭐예요? 그 피스톤으로 되어 있고, 피스톤 앞쪽에 있는 것이 패드예요, 패드. 여기 있는 패드. 이 패드. 이 패드가 이런 식으로 서로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패드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유압에 의해서 밀어붙이게 됩니다. 어디다가? 회전하는 디스크에다가. 그런데 고정 캘리퍼형은 캘리퍼는 그대로 있고 그 피스톤만 움직이는 거고, 부동 캘리퍼, 부동이라는 건 플로팅,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캘리퍼 자체가 이게 지금 뭐냐면 캘리퍼예요. 요즘 요 자체가 캘리퍼. 이 캘리퍼는 뭐가 들어있냐? 피스톤이 들어있고 이 아까 패드를 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캘리퍼거든요. 캘리퍼 자체가 약간씩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부동 캘리퍼. 그 다음에 부동 캘리퍼인데 여기는 피스톤이 양쪽으로 두 개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제동력이 나오겠죠.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의 종류고 구성부품은 디스크 브레이크 구성부품은 뭐 디스크가 회전하는 디스크가 있고요. 캘리퍼가 있고 캘리퍼 안에 이런 뭐 피스톤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디스크하고 접촉하는 건 뭐다? 패드다. 패드. 근데 아까 드럼식 브레이크에서는 최종적으로 마찰력을 내는 게 뭐예요? 라이닝. 슈에 같이 그 접착되어 있거나 리벳으로 되는 라이닝이죠. 그건 이제 동그란 형태라고 되어 있어서 라이닝이라는 말을 쓰고 요 디스크 브레이크는 뭐 이렇게 패드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에는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의 휠 볼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구동 바퀴가 그 장착이 되겠죠. 그때 그 이 안쪽에 뭐가 있어요? 디스크가 있고 그거 있고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 캘리퍼라고 그래요. 캘리퍼 안쪽에 이런 패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 디스크를 패드가 압착을 해서 어떻게 압착을 해요? 유압에 의해서 압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동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 디스크 브레이크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부동 캘리퍼형의 작용을 보면 지금 여기가 뭐예요? 이게 지금 디스크입니다. 이게 디스크. 그 다음에 이쪽에 양쪽이 패드가 있고 요게 지금 디스크고요. 그렇게 해서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피스톤이 유압에 의해서 밀려요. 그러면 이쪽에는 피스톤이 없으니까 거꾸로 같이 압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캘리퍼 어셈블리 전체가 약간 우측으로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캘리퍼가 움직인다고 해서 부동 캘리퍼형 작동이라고 합니다. 자, 디스크 브레이크 장단점, 장점, 단점. 이게 그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것인데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장점. 방열성이 양호하고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요. 그 마찰에 의해서 마찰력이 생기려면 뭐가 같이 수반이 될까요? 비비면 뭔가로 막 마찰이 생기면 열이 수반하겠죠. 그 열에 의해서 제동력이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계속적으로 브레이크를 그 과도하게 제동장치를 사용하다 보면 어때요?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드럼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런 회전하는 그 통 안에서 그 라이닝이 벌어졌다 그 수축됐다 하면서 제동력이 나오지만 디스크 브레이크는 완전히 디스크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캘리퍼가 일부 감싸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외부에 노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열의 방산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동 능력이 안정돼서 제동 시에 한쪽만 제동되는 일이 적다. 무엇에 비해서? 드럼식에 비해서. 디스크가 열에 의해 거의 변형되지 않으므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거리의 변화가 적으며 이물질이 묻어도 쉽게 청소작용, 털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점검과 조정이 용이하고 구조가 간단하다. 단점은 마찰력이 작으므로 패드를 미는 힘이 커야 하기 때문에 페달을 밟는 힘도 커야 한다. 그 다음, 근데 이건 뭘로 커버를 해요? 이건 마스터실인데 크기로 단점을 보강해주면 됩니다. 패드는 강도가 큰 재료로 만들어야 하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자기 배력작용이 없으므로 조작력이 커진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건 배력작용 이용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단점, 그 드럼식에 비해서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디스크 브레이크 장점 가장 큰 건 방열이 잘 된다. 방열이. 자, 그 다음 배력식 브레이크. 배력식은 뭔가 외부에서 힘을 얻는 게 배력식 브레이크입니다. 자, 배력은 어떤 배력을 이용하냐. 자동차에서
지관이 작동을 하면 실린더 내나 흡기 매니폴드 안에는 진공압이 생깁니다. 일기압보다도 낮은, 보통 한 뭐 엔진의 부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한 0.4에서 뭐 한 0.7기압 정도? 물론 그 이하로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대기압 1kg 퍼 제곱센치죠. 근데 얼마의 차이가 있다고요? 아까 그 실린더 내나 매니폴드 안에는 0.5만 잡아도 약 차이가 얼마가 있어요? 0.5kg 퍼 제곱센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넓이가 동그란 원이 훨씬 넓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진공을 딱 그 접촉하는 순간 외부 공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원형 판이 이게 대기압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쪽은 진공압이 부압, 즉 부압이 작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력 있죠? 이게 만약에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크게 밀릴 겁니다. 그런 걸 원리를 이용한 것이 진공 배력식이다. 기관의 흡기 매니폴드의 진공과 대기압의 압력을 차용을 이용해서 제동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뭐다고요? 진공 배력식 브레이크다. 일반적인 승용차에서 이 진공 배력식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이드로백 그럽니다. 그래서 진공 배력식 브레이크가 있고 다음 공기 배력식 브레이크가 있어요. 공기 배력식 브레이크는 뭐냐면 압축 공기를 이용을 합니다. 압축 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한 판에 이쪽은 압축 공기라고 하면 대기압보다는 크겠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한 5kg의 기압을 가지고 있는 5kg 퍼 제곱센치의 압축 공기가 작동을 해요. 근데 이쪽에는 대기압이 있다, 만약에. 순간, 압축 공기를 차단했다가, 압축 공기를 딱 열어주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5에서 1기압 4kg 퍼제곱센치 큰 압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런 걸 이용한 것이 공기식 배력장치. 여러분들 책에는 제가 지금 몇 쪽인가 한번 볼까요? 공기식 배력장치가. 287쪽이 되겠네요. 287쪽. 공기식 배력장치. 자, 그 다음에 배력장치 말고요. 공기 브레이크가 있어요. 공기 브레이크. 대형차들은 아주 화물차나 대형 버스에 보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아마 버스 같은 것도 보면 칙칙 소리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어 탱크에서 빠져나오는 소리거든요. 그 챔버에서. 그런데 그 공기식 브레이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압 컴프레셔라고는 그 공기를 압축해 주는 그런 기구로부터 별도의 그 보관 탱크, 압력 탱크로 공기를 압축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그 큰 공기의 압력을 탱크 내에 있는 압력을 이용을 해서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것이 공기식 브레이크입니다. 기관으로부터 에어 컴프레셔, 공기 압축기를 구동해서 발생한 압축 공기를 5 내지 7kg 제곱센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조는 공기 압축기, 공기 탱크, 브레이크 밸브, 릴레이 밸브, 퀵 릴리스 밸브, 브레이크 챔버,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공기 브레이크다.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된다고요? 대형차에 주로 많이 사용. 왜? 압축, 에어 컴프레셔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브레이크 페달은 여기 지금, 여기가 실내가 되겠네요. 페달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탱크가 여기 있는데, 공기 압축기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네요. 대부분 이런 에어 컴프레셔는 엔진의 힘에 의해서 벨트에서 구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기를 아까 5 내지 한 7kg 제곱센치 정도로 압축을 해서 어디로 보내요? 이 공기 탱크로 보내요. 공기 탱크로. 압력 조정기를 거쳐서. 그럼 여기에 있던 압력 탱크에 있던 공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밸브가 열리고 그 파이프를 타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이 챔버가 밀거나 당겨서 이런 경우는 미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각 바퀴마다 설치되어 있는 챔버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캠에 의해서 움직여 가지고 제동력을 얻는 것이 공기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 브레이크 외에 이제 주차 브레이크, 아까 영어로는 파킹 브레이크라고 그랬죠. 파킹 브레이크는 센터 브레이크식이 있다. 센터 브레이크식은 뭐냐면 브레이크 드럼이 변속기 출력축의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엔진이 있고 클러치가 있고 변속기가 있고 그 뒤에 변속기 출력축 뒷부분에 동그란 드럼이 설치가 되고 거기에 외부 그 수축식 형식으로 만들어진 그 중앙 브레이크, 센터 브레이크식의 주차 브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뒷바퀴의 좌우 브레이크를 동시에 그 휠 실린더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는 케이블에 의해서 강제로 휠 실린더가 팽창한 것처럼 이 슈를 팽창시켜서 동력을 제동력을 만드는 것이 휠 브레이크식의 주차 브레이크식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승용차는 휠 브레이크식 그 주차 브레이크가 쓰고 일부 이제 트럭에서 외부 수출식 센터 브레이크가 많이 그 사용하게 돼 있죠. 그다음 보조 브레이크. 자동차가 고속화 대형화에 따라서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 이따 뒤에 나올 겁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너무 많이 사용해서 브레이크의 마찰열이 축적돼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현상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페이드 현상이나 베이퍼록 현상이 일어나 제동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브레이크 외에 보조 제동 작용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게 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레이크에는 배기 브레이크, 와전류 리타드 등의 보조 브레이크가 있다. 배기 브레이크는 이 배기 브레이크는 뭐냐면요. 배기관 내에 브레이크 밸브를 설치해서 밸브를 닫아서 배기관 내에 압력을 높여 기관이 배압 때문에 일시 정지. 지금 자동차가 내연기 화라고 하면 흡입 밸브 통해서 뭐 혼합기를 흡입을 하든 공기만을 흡입을 하든 흡입을 하고 그 다음에 폭발을 하고 동력 행정을 얻은 다음에 배기를 하게 되잖아. 바깥으로 그 혼합기를 바깥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을 못 하도록 중간에 밸브를 설치해서 막아요.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는 엔진은 그 회전하던 것을 회전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때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 아주 참 유용하게 쓰는 거죠. 특히 대형 버스 같은데 뭐 트럭 같은데 보면 운전자들이 빗길 같은데 운전하다가 그 풋브레이크, 발브레이크만 가지고는 자동차가 혹시 돌아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그 핸들 칼럼 옆에 있는 그 레버를 올렸다 내렸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배기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그걸 올리거나 내리면 그 배기가 되지 못하도록 딱 막아, 그 100% 막는 건 아니고요. 막아지니까 엔진 자체는 그 회전을 굉장히 그 어렵게 하죠. 엔진이 회전이 적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자동차가 나가는데 지장이 있게 되니까 그때 제동 역할을 하는 것이 배기 브레이크고 와전류 이것은 이제 전기가 흐르면 그 3대 작용 중에 하나인 자기 작용이 있어요. 그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것이 와전류 그 리타더라고는 브레이크 작용입니다. 자, 와전류 리타더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잊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동장치 중에서 유압식 브레이크와 그 다음에 배력장치를 이용한 제동장치에서 진공, 흡입기 매뉴얼드의 진공과 대기압의 차이를 이용하는 배력식 장치의 브레이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압축공기와 압력과 대기압과의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배력장치가 있었고요. 제동력에서 또 하나는 이제 보조장치로 배기 브레이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와전류형의 리타드 그 브레이크가 있다. 여기까지 제동장치에 대해서 하시고 제동장치 2로 해서 ABS 구조와 작동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